맞습니다. 요거 드리면 될까요? 야, 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네. 방금 동호님이 우리 돌쇠가 보여줬던 네. 한돈 앞다리살을 저희가 수육을 만들었는데 요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무수분 수육 아셔유? 수분이 없다는 거유? 수분을 물을 안 넣었어요. 오호. 밑에다 양파를 깔아요. 물을 깔아요. 오호. 된장을 발라요. 예. 네. 말투가 왜 저러느냐? 그 채소가 내뿜는 수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수육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야. 해가지고 집에 있는 이거 새우젓 양념 살짝 해가지고 네. 자 보셔요. 현정님만 게이득이에요? 왜 난 나 좋은데? 난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나왔습니다. 배달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수육부터 약간 주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본 적 없는 주문이야. 자 드셔요. 여기 한번 놔주셔요. 여기 드셔요, 드셔요. 네. 여기 놔드릴게요. 아이고. 수육이 또 앞다리살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왜 이렇게 무섭느냐. 이쁘다. 이뻐. 이뻐. 군방대 한 대 하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쁜 주모요. 돌쇠야. 안타깝게 과부요. 왜 자꾸. 야, 아이고. 미안해요.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이게 맛있느냐. 아씨, 아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씨. 아씨 이렇게 해서 그래 아씨는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아 습관이 이게 떡 젓가락질 잘 못하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저거 좀 하드 저거 좀 해달라. 딱 그래. 이거 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맛있느냐? 아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돌쇠가 사줬으니 먹는다. 내가. 되게 비싼 저기 귀수집의 딸이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느냐?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아 정말. 일단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오늘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꾸러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육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산에 여러분 이게 해썹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게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인증받기 까다롭냐면 해썹 인증받았죠? 어때요? 아쉬워 어떠세요? 부드럽다. 너무 오 너무 부드러운데?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무수분? 무수분? 수분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드셔보시면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네? 수육 아시잖아요. 뭐 이거 여러분 받아보실 거 수육뿐만 아니라 저희 뭐 김치찜, 찌개 다 가능합니다. 살이 워낙 좋아요 앞다리살로 해서. 어디 감히 겸상을 저 돌쇠가 아시랑 아주 그냥. 아유. 응? 땡잡았네요. 와 부드러워. 부드럽고 저는 두세 개 먹어야 되겠다 이 정도. 돌쇠 많이 먹어라. 내가 비밀로 해드릴 테니 많이 먹어라. 그냥 보시는 것처럼 일단 앞다리살이 네? 근육량이 많아요. 운동을 많이 해서 굉장히 살이 부드럽고 그쵸? 무수분으로 했기 때문에 뻑뻑하진 않아요. 그쵸? 부드러워요. 살짝 배어있는 여기는 지금 지방층이 없고 살코기만 있는데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여기가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있잖아요. 고기가 그냥 포슬포슬하게 막 이거 보이시죠? 고기가 아주 그냥 퀄리티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네. 쌈을 한번 싸드릴게요. 이 집이 참 본질을 잘. 제가 쌈을 한번 싸드릴게요. 장갑을 고기가 좋잖아. 고기가 기본 좋아야 돼. 고기가 기본 좋아야 돼. 우리 주모 봐봐도 고기 좋잖아. 고기 좋아. 고기. 근데 요거에다가 이 적당한 요 지방층 있죠 여기. 여기를 같이 먹어야 돼. 배운 주부구나. 그죠.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 아하. 김치 새우젓도 살짝. 좀 주세요. 새우젓 살짝 올리고 새우젓을 주세요. 새우젓. 새우젓. 자, 홍어무침 주세요. 홍어무침. 이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늘 네. 꾸러미 안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오늘 삼합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캬, 그렇게 해가지고. 자. 주모 여기 막걸리도 있나? 아유, 막걸리. 아우. 막걸리 저기 아침 햇살 브랜드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유. 네. 아하. 아니, 이게 또 세 개 합치니까 이게 또. 이야. 요거 갑니다. 요거 가요. 에이. 도원님 보러.